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오늘 관련 조사가 진행됩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SM 인수를 포기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면서 금감원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와 관련해 카카오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또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신규 투자 관련 논의가 차질을 빚고 김 전 의장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